눈꺼풀 볼륨업 수술은 눈꺼풀 꺼짐의 정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. 다만 기존의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 성형, 외상 등으로 인해서 안화지방이 과도하게 제거되었거나 눈꺼풀 주변에 과도한 유착이 발생한 경우 수술에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2차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꺼진 눈은 노화나 체중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따라서 눈꺼풀 볼륨업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뜰 때 불편하거나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고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꺼진 눈 교정 방법들도 환자에 따라서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안검하수 교정의 경우 완전히 꺼진 부위를 교정할 수 없고 지방이식의 경우에는 눈 뜨는 것을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. 게다가 피부가 얇거나 꺼짐이 정도가 심해서 반복적인 지방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 피부가 울퉁불퉁하거나 오히려 눈뜨기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눈꺼풀 볼륨업 수술은 한 번의 수술로 이러한 문제 없이 경한 꺼짐부터 심한 꺼짐 증상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